2배 정도 길이로 하나를 잘라주시고 한 장은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거예요. 종이를 먼저 살짝 접어주세요. 어긋나게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. 3분의 1 정도 아래부터 저 주름을 한번 잡아주세요. 종이가 좀 두껍기 때문에 잡으실 때 위아래로 약간 당겨주면서 잡아주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제 2배 정도 되는 길이를 또 반 정도 접어주시는데 어긋나게 접어주시고 뒤에 한 번 더 감싸주시는 거예요. 길이가 약간 더 나오게 하시면 잘 보이니까 더 예쁘겠죠? 왕자 포장지로 한번 이렇게 가려주시고요. 여기를 한번 묶을 거예요. 와이어로 한번 묶어주시고요. 자리를 한번 더 예쁘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습자지를 한 장을 사용을 할 건데 습자지가 크기가 좀 커서 좀 접을 거예요. 살짝 비틀어서 얘도 접어주시고 이거를 반을 한번 더 접어주시고 끝부분이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끝나게 해서 접어주시고요. 여기서 반 정도 되는 부분에 또 주름을 잡아주세요. 주름은 좁게 좁게 잡아주시는 게 예뻐요. 부채를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짜잘짜잘하게 해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위쪽을 잘 펴주시고요. 주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대주시는 거예요. 가운데 바인딩 포인트 있는 부분을 주름 잡은 부분에서 주름이 많이 펴지지 않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살짝 모아서 잡아주세요. 가장 예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묶어주세요. 풀어지지 않게 꽉 정해주셔야 돼요. 가운데 부분에다가 놓아주신 다음에 여기도 주름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. 다음에 이제 리본을 같은 갈색으로 잡아줄게요. 길이를 잘 맞추신 다음에 여기도 풀어지지 않게 꽉 묶어주시고요. 밑으로 내려온 거를 이제 봉으로 잡고 반대쪽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이제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리본이 동일하게 크기를 잡아주세요.
잡아주시고요. 가운데 올 수 있게 잡아주세요. 길이감은 이제 이 대 종이 길이랑 좀 비슷하게 해서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. 저희 태그를 한번 같이 붙여볼게요.